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저에게 비만으로 다이어트 치료를 오시는 가임기 여성들 중에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것이 가임기 여성의 한 10% 정도에서 발병을 하거든요. 초음파로 이 난소 부위를 봤을 때 난소 주위에 물혹이 다발성으로 많이 발생되어 있는 질병입니다. 왜 그런 물혹들이 생기냐면 사실은 난자가 난소에서 배란이 되어서 이제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제대로 된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난소에 그대로 남아있음으로 인해서 다발성 물혹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바로 배란이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월경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그런 불규칙한 월경이 생기거나 아예 무배란, 즉 무월경이 생기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이런 다발성 난소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많이 분비가 돼서 몸에 털이 많이 난다든지 하는 남성화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몸이 비만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도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비만, 여드름, 털이 많이 난다든지 또는 무월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나타내는 분들이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들은 증상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고 검사를 통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확인을 하시게 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크게 두 분류인데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비만이 돼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오시는 거나 아니면은 월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임 상태가 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싶어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아직 명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 이런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주로 배란을 유도하는 약을 쓰거나 피임약을 쓰므로 인해서 이것을 치료하거나 유도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치료하는 것은 바로 증상들을 호전해보기 위함입니다. 배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란을 유도를 하게 된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증상들이 많이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자, 왜 그렇게 치료를 하냐면 원인을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갖고 있는 많은 환자분들이 또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즉 인슐린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당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 당뇨와 같은 대사성 증후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바로 혈당이 높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진 않을까 하는 이론도 있습니다. 바로 높은 혈당들이 염증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호르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인슐린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인슐린이 더 높게 증가하게 되죠. 이렇게 혈중에 높은 인슐린들이 또 하나 작용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달라붙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에 달라붙는 것을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제거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혈중에 이 남성 호르몬이 많이 증가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혈당이 올라가는 인슐린 저항성이 이 질병의 아주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치료함에 있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원인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치료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제가 식이요법으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바로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아주 좋은 해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도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게 되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데 이만큼 좋은 식이요법은 없기 때문이죠. 탄수화물을 최대한 억제하기 때문에 그 사이 인슐린 저항성이 많이 개선이 되고요. 또한 단지 탄수화물을 억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 키톤이 항산화 작용과 함께 염증을 줄여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승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원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이요법이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에 비만으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또한 더 심한 불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다면 바로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병이 있는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 할 때는 꼭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하시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으로 다이어트를 단순하게 하시는 분들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실 때
때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비만이나 불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은 꼭 전문가와 함께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즉각적으로 빨리 대처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